배우 이소미 주연을 맡은 영화 소공녀 가 제17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NIAFF에서 타이거 언케이지드 최우수 장편 영화상 타이거 언카지드 어워드 포 베스트 피처 필름을 수상했다. 소공녀 가 이번 영화제에서 한 국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타이거 언케이지드 최우수 장편 영화상 경쟁 부문의 진출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욕 아시안 영화제는 2002년 창설돼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색깔이 분명한 프로그래밍으로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면을 알리고 있는 영화제다. 소공녀는 집만 없을 뿐 일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 대판 소공녀 미소 위 도시 하루살이를 담아낸 청춘 판타지 영화다. 이솜은 소공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집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독보적인 캐릭터 미소로 분했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CGV 아트하우스상, 제43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제16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인디펜던트 영화부문 심사위원상, 제7회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는 배우 이솜이 올해의 루키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과 함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